나 너무 잘 받는 거 아니야? 난 이렇게 오르막길 후진이 제일 무서워. 원래라면 후진하면은 엑셀 안 밟아야 되는데. 후방 오르막길이 주차기가 제일 무서워. 이거 옛날에 병원 갔을 때 한번 당해봤는데 후진으로 엑셀을 밟기가 난 너무 무서워. 아 그러니까 그 경사도 주차장이. 여기야? 그냥 갈치 구이도 맛있을 것 같고 조림 먹으러 왔으니까 조림 1인 17,000원 이거 먹을까? 그리고 처음처럼 하나? 아 농담 안 나오네. 여러분 괜찮아? 핸드폰도 하고 감사합니다. 약간 집밥 느낌으로. 나 이것도 좋아. 와 근데 혼자 먹기 진짜 많다. 그치 1인분들도 양이 엄청나. 좋다. 나 이거 먹고 싶어. 근데 이런 음식은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지 않아? 조절 못 하겠네. 나중에 밥이 없겠는데. 나는 생선 중에 갈치가 제일 좋은데? 갈치랑 고등어. 갈치가 좀 더 좋고, 저는 고등어 좋고. 가자미나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참치도 뭔가 너무 싱싱해. 이상하게 난 조기는 별로 안 좋아해. 조기는 별로, 고기는 먹을 게 별로 없어.
잘 바르는 거 아니야? 말해 뭐해. 메뉴 선정 너무 좋았다. 나 원래 갈치 좋아했는데 어떡하지. 이렇게 큰 왕갈치를 혼자서 먹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지금 감당이 안 된다. 어떤 느낌인지 알아? 갈치를 먹으러 가면은 제주도에 가족들이랑 갔을 때도 뭔가 와구와구 안 먹게 됐거든?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해줘도 약간 엄청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큰 갈치가 잘 아니니까 이렇게 막 와구와구 안 먹어봤는데 뭔가 양념이 그렇게 엄청 짜지가 않아서 갈치만 먹을 수 있을 때? 포크레인이다 포크레인. 아, 고기 발라주는 와이프 어떤데? 아, 발라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달라고 해줄까? 그래가지고 저 갈치조림 1인 주시는데 갈치는 그냥 한 조각만 주시고 물을 갈치 대신 물을 채워주시게 안 해. 근데 원가는 뭐가 더 싸지 않아? 무조건 안 해주세요 하면 싫어하지. 왜냐면 원래 것보다 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데 갈치를 빼고 물을 근데 이런 건 나 잘 못 먹겠어. 이거 이런 어떤 내장에 담겼던 거? 고세염령이라고? 그니까 아니 엄두가 안 돼. 친했던 동생이 내장류를 엄청 좋아했거든? 그 약간 순대 먹을 때도 내장만 좋아하고 곱창 이런 내장도 좋아하고 간장게장 이런 내장도 좋아하고 약간 전복 먹으러 가면은 나는 쓸개 쪽 잘라서 안 먹는데 전복에 내장도 먹고 그 향기가 너무 좋대. 그 약간 비릿한 그 향기가 너무 맛있대. 그래서 난 좀 너무 신기했는데 입 이렇게 닦는 건 너무 웃기잖아. 네. 잘 맛있게 하셨어요?